왜 일을 여기서 해? 너! 직장인이 뭐 그런 게 있나요? 전 세계 전국이 저죠. 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오혜원입니다. 오늘의 K리그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만날 수 있는 오축 승부의 측, 아프리카 TV에서는 PP 라이브 채널입니다. 아,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플릿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아, 올 시즌 K리그 참 곡절이 많았죠. 다 이겨냈습니다. 우리 K리그 그 힘든 시간을 다 이겨냈고요. 이제 마지막 5경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6관중에 길이 열렸다는 거. 이제 우리 축구 팬분들 그동안 이 가슴속 깊은 곳에 모아놨던 함성들을 이제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단 접종 완료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거기다 맞아? 여기 맞잖아요. 여기. 여기. 오늘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요. 사실은 이 스플릿 라운드 미디어 데이 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그걸 좀 참고하고 좀 여러분에게 좀 정보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 시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그 내용은 넣지 못하게 됐다. 이거 뭐 프로축구 연맹에서 오축 승부의 측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앞으로는 좀 대표님 협상 좀 해주세요. 시간 좀 조절해달라 이런 것 좀. 근데 일정도 이상해. 아, 일정도 35라운드를 뭐 수요일하고 토요일 그다음에 36라운드를 일요일에 세 경기 넣었다가 A매치 지나서 또 세 경기. 일정 잘 짠다고 칭찬을 해줬거든요. K리그 우리가 그렇게 칭찬을 좀 했었는데 아 이건 아니야 좀. 아 이 오축 승부 예측으로서는 굉장히 큰 벽에 마주했다.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 어떻게 다음 방송을 어떻게 녹화하고 어떻게 편집해서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아 얼굴에 그늘이 저 진짜 그늘이 집니까? 아 저 제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축 승부 예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늘이 지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야 그래서 뭐 핑계가 혀가 기네? 아 지난 라운드 저 아, 깜짝 놀랐어요. 저 한 경기 맞췄죠? 제주 전북 무승부. 아 대표님 그랬어요. 와 어떻게 그 중에서 무승부를 맞췄냐고. 아 저도 제가 그걸 맞춘 걸 보고 아 저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섯 경기를 보면서 이야 이게 뭐야? 이거는 제가 확신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오축 승부의 측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고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0경기에서 2경기 적중에 수렴했어요. 결국 오해원이 평균이었다. 저희가 맞춘 분들 보니까요 3경기 맞춘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뽑은 분은 함식큐님이거든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대구 수원전 결과까지도 맞춰주셨습니다. 저 구단 관계자인 줄 알았어요. 함식큐님. 함식큐님께서는요 오늘의 축구 유튜브 댓글창 확인하셔서 하초코 기프티콘 수령하셔서 받았으면 받았다 먹었으면 먹었다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보람을 느낍니다. 알았죠? 뭐 그리고 또 댓글창에 여전히 또 많은 분들이 날씨가 추워진 만큼 저 또 우리 가족 그죠? 오늘의 축구 가족들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들 건강을 염려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응원에 힘입어서 제가 시즌 마지막 녹화할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원큐 K리그1 2021 34라운드 승부예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축 승부예측이 이번 주 주목하는 경기는 바로 광주와 강원의 대결입니다. 오 뭐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 저는 이 경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광주 지난 24라운드 수련 경기에서 수원FC를 상대로 스플릿 라운드에서 반전하겠다라는 아주 그 분명한 희망을 경기력으로 또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이가 없어도 우린 잇몸으로 잘근잘근 씹을 수 있다라는 의지 분명하게 보여줬죠. 엄원상이 내가 바로 광주 에이스다라고 모든 축구팬에게 선포하듯 아주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아, 광주는 지난 24라운드 경기력이라면 아주 스플릿 라운드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키를 쥐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강원은요 주중 FA컵 결승행 좌절의 충격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강원으로서는 올 시즌 내내 제가 말씀드렸던 똑같은 얘기입니다. 골 부족이라는 숙제를 다시 한번 FA컵 결승 문턱 바로 앞에서
또 한번 확인했어요. 이 허탈함까지 강원 선수들이 안고 이 광주를 상대해야 되는데 광주 원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저는 광주가 하위 스플릿 6개 팀 중에 가진 장점이 아주 분명하다고 봅니다. 2부 리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2부 리그가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 간절함, 지금 광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광주가 이 경기 강원을 잡고 승리하면서 아주 스플릿 라운드를 재밌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인천과 서울의 대결입니다. 두 팀 다 강등권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기 변수는 그라운드 밖에 있다라고 봅니다. 스플릿 라운드 일정이 발표되고 나서요, 서울의 베테랑 공격수죠, 박주영 선수가 SNS에 아쉽다, 굉장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 점이 서울 선수들에게, 그리고 관중석에 있을 서울 팬들에게 아주 확실한 동기부여 를 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 시즌 그라운드에서 박주영 선수의 영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즌 막판 선수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거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천이 지난 경기에서 포항을 꺾고 8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다고는 하지만 서울 선수들 전투력 만렙으로 아마 이 경기 나설 것 같습니다.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서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수원과 전북의 대결입니다. 수원은 지난주 대구 원정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상위 스플릿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는요, 오랜만에 빅버드의 홈팬을 모시고 경기하는 아주 잔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상대가 전북입니다. 전북. 전북은요, 지난 주말에 어부지리로 리그 선두가 됐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와, 전북이 운이 따르는 팀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스플릿 라운드 남은 5경기 전북에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전북은 지금 리그 5연패, 이 K리그에서 없었던 리그 5연패 도전이거든요. 앞선 33경기가 실망스러웠다고 하더라도 남은 5경기를 잘 치른다면 올 시즌 전북의 성적표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김상식 감독에게 전해지는 합격 목걸이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북이 올 시즌 실망스럽다, 부진하다, 뭐 부상이 많다,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온갖 안 좋은 소리들을 듣고 있지만 중요한 건 거의 두 달째 지금 패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그 점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울산이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전 이 경기 수원이 상위 스플릿의 기쁨, 또 오랜만에 홈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이 전북의 우승 본능 앞에서는 조금은 어깨가 움츠러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이번 주 수원 빅보드에서 승리할 거다 예상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녹화하고 갈게요. 시즌 통틀어서 수원 승을 한 세 번 했나? 수원은 이게 제가 패한다고 하면 이기고 이긴다고 하면 패하고 안 맞아.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막걸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경기는 성남과 포항의 대결입니다. 저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포항에게 과연 올 시즌 남은 K리그 5경기가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강등권과는 어느 정도 격차를 벌려놨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열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포항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경기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선수층이 그다지 풍부한 팀이 아니에요, 포항이. 그렇기 때문에 리그 경기 나갔다가 자칫 주축 선수들이 부상이라도 당한다면 포항인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뺄 수 있다. 뺀다 아니죠. 뺄 수 있다. 넣더라도 낼 수 있다. 근데 포항이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게 이 선수층이 두터운 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전 선수를 내야겠지만 그 선수들에게 경기를 계속 뛰게 한다는 그 부담을 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김기덕 감독이 선택이 남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경기들을 치러왔던,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들을 노출했던 선수들에게 김기동 감독이 어떻게 보면 한 경기 정도는 하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감독 그때 김기동 감독님이 100%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포항의 감독이라면 저는 이 경기만큼은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 주고 싶습니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은 지난 울산을 상대로 정말 독이 바짝 오른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하위권 팀들이 사실은 시즌 막바지에 들면 이 독이 쫙 오르거든요. 울산이 제대로 물렸죠.
저는 성남이 그 다음 상대를 찾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은 조금은 힘을 뺀 포항을 상대로 성남이 승리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변의 결과 이번 주 예상했습니다. 팬이 돌아오는데 힘을 빼고 붙는다. 아유. 다섯 경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지금 핸드폰이 계속 울려. 뭐야? 다섯 번째 경기는 대구와 제주의 대결입니다. 와, 대구 FA컵 강원과 준결승에서요 라마스 골로 결승 진출했습니다. 주중에 열린 경기였지만 이 라마스 골로 아주 기분 좋은 승리 거두면서 대구 선수들에게는 갔다 돌아오는 그런 뭐 체력적인 부담도 탁 말끔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구에게 올 시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저는 FA컵 우승이라고 봅니다. 리그 어느 정도 상위권까지 올려놨고요. 다음 시즌, 그러니까 올 시즌이 아니라 그 다음 시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걸려있는 가장 빠른 길이 FA컵 우승입니다. 대구로서는 남은 이 상위 스플릿 다섯 경기에 조금은 무게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그와는 반대로 제주는 남은 다섯 경기가 아주 절실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순위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제주거든요. 2부 리그 강등의 아픔을 겪었고 승격했습니다. 그리고 승격 첫 해 상위 스플릿, 왜 제주를 우리가 시즌 초반에 강팀이라고 꼽았었는지를 보여준 제주잖아요. 뭐 시즌 중반에 참 제주도 어려움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위 스플릿까지 진출했습니다. 제주는 남은 간절함을 지난 전북과 홈경기 극적인 주민규의 동점골로 한번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주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리그가 더 중요한 팀은 대구가 아닌 제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울산과 수원FC의 대결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K리그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두 팀의 대결입니다. 아, 울산은요 트래블 도전이 허무하게 날아갔어요. 약간 그거 있잖아요. 우리 바닷가에서 놀면 모래를 이렇게 주웠어요. 그렇게 손을 싹 펴요. 그 모래들이 촥 빠지죠. 이거 CG 부탁합니다. 촥 빠지죠. 그거 지금 울산 홍명보 감독, 울산 선수들의 딱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잡았다 싶었던 리그 우승도 지금 불투명해졌습니다. 최근 하락세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울산으로서는 이러다가 또 팬들에게 놀림 당하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수원FC와의 대결에서 무조건 승리를 노릴 겁니다. 뭐 수원FC도요 승격 첫 시즌에 상위 스플릿 진출이라는 목표였던 발을 이루긴 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이라는 가시적인 목표도 있습니다만 이 목표는 뭔가 조금은 결이 다른 도전의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 막바지는 저는 언제나 항상 그렇지만 간절함의 차이가 결과를 가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조금 더 간절할 것이냐, 이 콩라인에 제대로 들어갈 위기에 놓인 울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울산은 공수의 핵심인 이동준하고 불투이스가 부상으로 이 경기 나서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은요 두 선수의 공백을 메우는 것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줄 거고요, 보여줘야 합니다. 간절함, 없던 간절함까지 끌어모아서 이번 주 수원FC 상대할 울산의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또 정배인가? 자, 여러분 저의 34라운드 예측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활약해 주실 차례입니다. 참여 방법은요 뭐 34라운드가 돼도 똑같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6경기를 여러분 똑같이 예측하셔서 오늘의 축구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름의 분석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고요. 제가 맞춘 경기 이상 맞춘 분들 중에 한번 추첨해서 이번 주도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는 핫초코 기프티콘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앱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꼬일 대로 꼬인 K리그 일정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제가 녹화해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